터트리는 것도 같이. 우와! 우와! 와! 이거 미쳤어. 어떡해. 이거를 요 짜파게티에다가 같이 먹을 거예요. 그냥 고기 구워 먹으면 안 될까? 짜파게티 좋아한다고 얘긴 했는데 이거는 얘 이거 필요 없어. 어림도파! 근데 수매님 이거 바로 고기를 구울 거예요. 네.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고기? 한 입씩만 먹자. 깜놀님 이만추르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고기로다 먹고 싶도다. 근데 저는 저거를 언니 몰래 한번 구워 먹은 적이 있어요. 미친다. 맛있는 고기. 고기 수매님이 고기 구워다 주신답니다. 에디님이 네. 토마지 엄마 언제 와? 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희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죄책감이 생겼는데. 양심의 가치가 없어.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난 채식주의자는 될 수 없을 거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아, 지금 잡음 섞이는 거예요. 물 끓는 소리도 아니고, 잡음 섞이는 것도 아니고, 소고기를 굽는 소리입니다. 저희 하루 굽고 있는 소리. 식 소리. 열라면은 지금 버림받았어요. 근데 소고기가 왔는데. 와우!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나 이거 진짜 너무 사랑해. 소고기랑 저번에 먹어봤거든요. 신매님이 그 도레미님 어느 날에 해줬어요. 와, 안돼! 안돼! 고기가! 야, 너 굶어. 안돼요! 요게 이렇게 내놓을게요. 아빠 낙태인 것 같다. 이거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맛있겠다. 우와! 맛있다. 여보. 고기 먼저 먹어도 돼요? 고기! 잘 먹겠습니다. 신메님 사실 안 줄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신메님 감사합니다. 신메님 사랑합니다. 신메님 충성. 아, 이거. 신메님 충성. 진짜. 착해. 와, 신메님 짱 착해. 맛있어! 소고기를. 가져가 버렸다. 언니 두 개 드셨어요? 몰라, 몇 개 먹었는지 몰라. 제가 두 개 먹어가지고.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몇 점 먹었는지 해면서 먹으면은 빨리 못 먹습니다. 그냥 드세요. 왜 준다고 했다가 안 줘? 진지하다 지금? 빨리 줘! 진짜 안 줘? 야, 지금 신매님이 고기 가져갔어요. 아, 앞접시에 좀 준대요. 안 줘? 아니요, 신매님이 배 너무 부르면은 짜파구리를 맛있게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방송을 생각해가지고 지금 가져간 걸 거예요. 근데 한 점만 주면 안 될까, 신매님? 설탕 과자 대 가지 무침. 에이, 설탕 과자는 그건 가지 무침에 비빌 게 안 되지. 당연히 가지 무침이지. 아니, 가지 무침이 짱이지. 가지 무침 영양도 맞고 설탕 맛도 없고, 우린도에 갈 때 수분 필요하는 가지 정도 되잖아요. 가지 수분 포함돼 있는데. 도레미님 가지무침 넣으니까 대응분하는데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가지무침 짱이야, 가지무침. 아니, 도레미님이 이렇게 말을 길게 해놓고 처음 봤어. 둘이 가위바위보 하세요. 가위바위보. 한 명 드릴게, 한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다시 한 번. 좋아, 다시 한 번. 한 번만 가위바위보, 한 번만. 응?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어요! 맛있다. 부채살을 민초에 싸서 드셔보세요. 뭐라고? 손 넘네. 가지무침도 민초에 싸서 드세요. 혼난다 진짜. 신매님이 면 장인처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아래에 추천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 왔어. 드디어 됐어요? 와. 근데 제가 아이고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도와줄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도와줄게. 여기 이렇게 하면 돼. 가만히 계세요. 대화를 좀 가만히 계세요. 우와! 맛있겠다! 오오! 하늘에서 고기가 내리네. 자, 한 그릇밖에 없네. 요리하는 남자 신매. 우와! 우와! 짜파구리가 왔더니 텐션이 올라갔어. 그니까요. 확실히 올라갔어. 넌 저 소고기 냄새에 흥분. 흥분 되는 것 같아. 빨리 주세요. 빨리. 아, 좀 찍고. 빨리. 터트리는 것도 같이. 우와! 우와! 먹고 싶어. 빨리. 봅니다. 빨리. 노른자에 완전 노른자에 절여진 고기. 잘 먹겠습니다. 파김치 하나 이렇게 하고. 대존맛인데?
예. 아, 아. 언니 형 발 버둥거리다 저를 발로 찼어요. 반칙이지 이건.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 있죠? 있죠? 얘가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입에 맛있다 보시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건 맛있다. 짭짤함이 조금 모자라면 파김치를 먹으면 진짜 딱이야. 아, 솔직히 저는 알타리 김치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파김치가 짱인 것 같아요. 어, 개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치킨은 이거야, 소고기.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 신배가 이럴 리 없어. 항상 저희 막 뻥뻥치로 때리고 막 그러는데. 혜민아 이거 다 먹어요. 이거. 어, 다 먹어도 어, 돼요? 다 먹어. 혜민이 좀 아껴 먹고 있었지? 네. 다 먹어. 아싸. 그럼 저 접시채로 들고 먹어도 돼요? 저희 짜파구리, 아니 짜파게티랑 순두부 열라면 먹었는데 많이 많이 와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시작.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